바로 어제 2008년의 영화계를 돌아보는 영화인들의 축제, 대한민국 영화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레드카펫 위에 선 스타들의 모습에서는 열기와 열정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스타와 팬들이 하나가 됐던 대한민국 영화대상 시상식, 그 후끈했던 레드카펫 현장 속으로 안내합니다. 2008년 한해 동안 스크린을 뜨겁게 달구었던 영화계 스타들,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쟁쟁한 스타들이 함께한 대한민국 영화인들의 향연, 제7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이 어제 오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스타들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레드카펫에는 일찌감치 팬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영화제 단독 진행을 맡은 송윤아. 이번 시상식에서도 송윤아는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와 깔끔한 진행을 선보였는데요. 덕분에 그녀의 시상식 진행은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송윤아는 특별 무대를 통해 50여 명의 댄서들과 함께 테크토닉을 선보여 화제를 낳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회를 보시잖아요. 혹시 특별히 준비한 것도 있으시다면서요? 오늘 어떤 퍼포먼스를? 뭘 준비했지? 아, 비밀인 건가요? 아니, 뭐, 비밀일 수가 없는 게. 네. 기사에 다 났더라고요. 그래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사고만 안 내면. 아, 오늘 의사 용의주도 미스신으로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오른 한예슬. 그녀의 등장에 레드카펫 주위를 가득 메운 팬들의 환호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팬들의 뜨거운 환호에 한예슬도 우아하게 화답을 보냈습니다. 는데요. 그때 너무 기분 좋아하셨잖아요. 혹시 오늘도 기대해도 될까요? 오늘까지 받으면 너무 영추였을 것 같아요. 만약 받는다면 세레머니를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마음 같아서는 한 벙둥벙둥 뛰어서 360도 턴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좋아하실 때 생각하고 뽀뽀 한 번만 날려주세요. 뽀뽀 한 번만. 좋아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장군이 찾아와도 한파가 밀려와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여배우들의 노출 패션. 시상식 당일 오전부터 비가 내린 탓에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패션은 추위도 이겨내는 법. 여성 스타들은 과감한 노출로 U라인, S라인, V라인을 유감없이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추위를 참지 못한 조은지, 어깨 정도는 감싸주는 센스를 발휘해보는데요. 덕분에 조금은 따뜻할 것 같네요. 한편 추격자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서영이가 등장했는데요. 아쉽게도 여우조연상은 놓쳤지만 추격자는 이날 7개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2008년 하반기 최고의 화제작 미인도에서 농도 짙은 연기를 선보였던 추자현. 팬들의 환호가 대단한데요. 팬들의 응원 덕분에 추자현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와,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야. 아니, 어떻게 보면 또 웨딩드레스 같기도 하고요. 혹시 신랑은 어디 계실까요? 글쎄요, 신랑이 아직 없네요. 레드카펫을 둘러싼 영화 팬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스타.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을 선보인 김민희였는데요. 이날 시상식에서 김민희는 뜨거운 것이 좋아로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고고70으로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 신민아가 환한 미소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미인도에선 파격적인 노출씬을 선보여 주목받은 김민선. 팬에게 건네받은 장미꽃만큼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레드카펫을 장식했습니다. 11월에 있었던 청룡영화제에서 아내가 결혼했다로 여우 주연상을 거머쥔 손예진. 이번 영화제에서도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저번 청룡 때는 사진 많이 못 찍으셔서 아쉬워했잖아요. 네. 찍고 싶었는데 네. 막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요. 손예진 사진 촬영 거부 사건, 그 진실을 밝힙니다. 지난달에 열린 2008 청룡영화제 시상식. 이곳에서 열심히 사진 촬영에 임했던 손예진. 그런데 자꾸만 경호원이 카메라 앞을 서성이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경호원분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좀 살살 해달라고. 네, 좀 사진 많이 찍게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룡영화제에서 못단 사진 촬영. 이번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모두 찍을 것처럼 손예진은 열심히 포즈를 취하는데요. 어떤 포즈를 취해도 어떤 각도에서 잡아도 아름답기만 한 그녀. 미소가 예쁜 손예진,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한편 섹시하고 아름다운 패션 연출, 유부녀 스타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과 낮에 출연한 박은일. 레드카펫의 붉은색과 대비되는 새하얀 드레스가 인상적인데요. 여기에도 그녀 나름의 패션 전략이 숨어있다고 합니다. 오늘 따라 의상에 약간 좀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노출이 안 되게요. 아, 혹시 이것도 노출돼서 신랑분에게 혼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신랑분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사랑해. 박은혜와 함께 나란히 유부녀 스타의 대열에 함께한 문소리. 결혼 후 더욱 섹시해진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유부녀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입으셔도 되는 거예요? 시어머님 안 보시면 돼요. 신랑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여보 나 추워요. 이따 봐요. 찬바람 불어오는 12월. 솔로는 더 추운 법이죠. 레드카펫을 홀로 걸어가는 스타들의 어깨가 왠지 외로워 보이는데요. 팔짱 끼고 손을 잡고 오늘따라 강한 친분을 과시하며 함께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스타 커플들. 레드카펫 위에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혹시 옆에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의상 어때요? 역시 월드스타다. 월드스타다워요. 한편 올해 강철 중에 출연했던 문성근 역시 신인 배우 전세홍을 에스코트하며 레드카펫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과감하게 가슴 라인을 드러낸 노출 패션 차림의 전세홍과 깔끔한 정장 차림의 문성근. 언밸런스한 듯하면서도 묘하게 잘 어울리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 어떻게 해서 같이 오시게 되신 거예요? 네, 우리 김소홍 감독의 실종이라는 영화를 같이 찍었어요. 네. 제가 납치해서 실종되는 여배우 역할을 한 전세홍 씨입니다. 정말 연기가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영화제 이렇게 오기로 했죠. 그럼 레드카펫도 지금 납치해서 오신 건가요? 거의 그런 셈입니다. 쓸쓸한 남자 배우의 옆자리, 꼭 여자 배우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드카펫의 새로운 커플 공식, 남남 커플이 등장했는데요. 이날따라 유독 친해 보이는 엄태웅과 박용우. 마치 의형제가 된 듯한 두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 오실게요. 야, 두 분이 나란히 오셨는데요.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사랑해요. 두 분은, 사랑해요. 두 분 커플의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커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응? 남남 커플, 여기 또 있습니다. 뮤지컬 무대에서 불안관으로 또 스크린으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오만석과 엄기준. 외로운 어깨를 다정하게 맞댄 두 사람. 오늘만큼은 커플로 인정받아도 될 듯합니다. 아, 잠깐만요. 가져와요. 두 분 커플. 이름을 지어본다면 어떤 커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요? 두 분 커플. 글쎄요. 못난이 형제? 못난이 형제. 두 분 근데 솔직히 제법 잘 어울리는 거 알고 계세요? 아, 저희 예전부터 같이 공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워낙 친해서요. 다음엔 여자 배우와 함께 오고 싶지 않나요? 그러게요. 작년에도 이성균 씨랑 왔는데. 빨리 내려가죠. 네, 빨리 내려가죠. 그런가 하면 커플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한 스타가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나란히 시상식장에 들어서던 김영호. 카메라 앞을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요. 함께하고 싶은 김영호와 지나치고 싶은 홍상수 감독. 두 사람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연기자 버리시는 건가요? 결국 김영호는 홀로 외롭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실연을 당한 듯 그의 표정은 심통하기만 합니다. 감독님은 근데 버리고 가시던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 원래 특혜예요. 아, 원래 특혜예요. 네. 아, 이왕이면 예쁜 여배우와 함께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 전 감독님이 좋아요. 좋아요. 네. 12월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한 레드카펫 위의 무비스타들. 그 어디에서나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